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기 바다라 그랬는데 이건 사실은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 이제 이 성경에서 그 당시엔 갈릴리 호수도 너무 커가지고 바다처럼 보였다. 그래서 바다라고 써.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쳤다 이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참 이 정신 이상자들은 어떤 경우에 뭘 묶어도 어떻게 다 막 줄이 끊어지고 그래. 그 왜 그래요? 네. 이게 영적 에너지가 예.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부터 그런 놀라운 힘이 나올 수 없는데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는 놀라운 힘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몸이 공중에 뜨기도 하는 그 다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그 환자를 제어할 힘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뭐가 많아서? 갈등이죠. 분노와 증오심과 이런 갈등에서 그러니까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지. 그러니까 돌로 자기를 자꾸 요즘도 심지어는 젊은 티네이저들 중에서도 죽고 싶은 애들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칼로 이거를 자르려 그러고 막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참 요즘도 이렇게 너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가 다가오는 걸 봤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습니다. 달려와서 절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달려와서 절했다니까. 기다렸다는 얘기지. 예?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보면,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으로 어떻게 알았다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달려와서 절을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말해야 될 건 무슨,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렇죠?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왜? 반가워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구나 하고 달려와서 절했으면 그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말고 어떻게? 빨리 가시라. 자, 여러분. 이걸, 이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참 모순이 많은 얘기야. 그렇죠? 사실 뭐, 모순이 많다는 것도 안 보였을 테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질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와서 반갑게 달려가서 절을 하고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진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나를 이 악령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쪽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대로 말해버렸어. 악령이 원하는 대로 말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들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올바로 표현할 수도 없다. 이 사람은 그런 지경에 철저히 악령의 지배를 받고 지금 있다. 사로잡혔다. 자,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는 그랬죠. 그 이유는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이미 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아무리 그렇게 정신 이상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일지라도 너무 괴로워. 괴로우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 살기가 싫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힘들어. 그 힘든 상황을 예수님은 이 환자를 만나기 전부터 뭐예요?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알고 계셔서 여기에 오셨어, 예수님. 예. 그 어떻게 왜 다른 정신 이상자한테 안 가고 이 사람한테만 왔어요? 그런 정신병자들이 이 시대 많았어요. 요즘도 많죠. 요즘 그
정신질환자들이 너무너무 급증하고 있대요. 예. 네.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요즘 왜 막 정신질환자들이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다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자. 그래서 그런 정신병 환자들을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를 저지르기 전에 그냥 쉽게 정신병에다가 그냥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안전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하면 이 정신병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원인이 뭘까? 이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정신질환자들을 도와줘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생각을 좀 못하고 있어. 근데 그 정신질환자를 도와준다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본에도 그렇죠. 뭐야.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한국서도 앞으로 아주 만연할 거라는 그거를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좀 더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왜 그러냐면, 일본은 사회 구조가 너무 뭐예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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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한국만 해도 좀 느슨하잖아.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온 것은 아무리 그렇게 정신이 이상해도, 어떤 순간에는 이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구든지 고통스러우면 누굴 찾게 돼 있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이제 역사를 하면 그 성령을 거부해버리면 이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때, 난 정말 고통스럽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없나요?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뭐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살다가 그 암 공포증. 그래가지고 암 공포증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예, 나중에는 음식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너무 한심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예,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제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탁, 이제 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런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냐?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있는 걸로 뭐예요? 일단 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대답 안 하면 없는 걸 거고. 있다면 뭐예요? 왜 내 기도에 대답을 하시지 않겠냐? 그런데 딱 이제 하나님이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 그래서 이 사람은, 와, 딱 벌써, 예수님이 오는데, 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시는구나, 라고 해서 반가워서 뛰어가서 행동은 반갑고, 그래서 존경한다고 절을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엉뚱한 소리가 나와버려.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악령에 철저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 환자가 한 말은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뭐예요? 아니요. 악령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누구하고 대화하게 된 거예요? 그 악령,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악령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악령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숫자가 뭐예요? 많기 때문에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교회나 목사님들 중에 귀신 쫓아내는 것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름을 물으니까 이 귀신이 뭐라 불렀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다 그랬어요. 그 말은 개개의 귀신들에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름 그러면 귀신 하나하나마다 특별한 이름이 있는 걸로 이제 잘못 오해를 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고 하면, 저는 이제 내과를 전공하고 미국서, 이제 알레르기과를 전공해서 제가 천식을 전공하게 되었어. 그 천식에 대해서는 뭐 잘 알죠. 그리고 제가 천식 환자였어. 내가 천식에 걸리게 된 이유는, 뭐, 확실해. 천식에 걸리게 되는 모든 알레르기성 질병에 걸리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면역력이 약화돼서 그래요. 뭐 암 걸리는 건 똑같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외부의 환경이 나쁠 때 또는 내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외부의 환경이 너무 공기가 나쁘고 먼지가 많고 오염물질이 많고 할 때는 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그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보호 반응을 과격하게 해요. 아, 큰일 났구나. 우리는 면역력이 약한데 이 외부에서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병나겠구나.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예민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재채기 하고 콧물 나고 눈물 나고 그다음 기침하고 그다음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알레르기에 심하면 코도 막혀 안 막혀.
코가 막히듯이 이 기관지도 안이 붓고 수축해가지고 기관지도 좁아져. 그런데 기관지가 좁아지면 그 좁은 기관지를 통하여 호흡을 하려니까 이런 소리가 나죠. 제가 옛날에 많이 해서 잘해요. 그래 이제 그게 근본적 원인이 면역력이 약해서 자기를 과잉 보호하는 반응이 바로 알레르기성 질병이에요. 그러므로 알레르기성 질병을 고치려면 뭐만 강화시키면 돼? 예, 네, 그렇죠. 암하고 똑같아요. 면역력만 강화시키면 돼. 예. 네. 그러면 면역력이 왜 떨어졌나? 그거는 T세포 유전자가 꺼져서 그렇다. 왜 꺼졌나? 왜 꺼졌어요? 하하, 이거 참 큰일 났네. 기가 막혔어. 하하, 참.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떡하노. 그, 보세요, 여러분. 이게 훤해야 돼. 예. 근데 이게 자꾸 강의 들을 때만,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결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결국 스트레스는 무슨 영으로부터 와? 악령으로부터 오고, 그 악령의 본질은 뭐예요? 그건 조건적 뜻이지. 하, 참말로. 그럼 여러분의 그 상황을 잘 알아. 틀림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을 던지면 뭐 모른다고. 그거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강의를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듣지 말고, 맞았어. 이치를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다가 탁, 그걸 조직적으로 탁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는 것은 기관지 천식이라는 병은 그런 병이다라는 것은 저는 알레르기 의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댕기기 시작했다. 근데 어느 날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그런 분이 교회로 오셨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근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천식 발작을 일으켰어.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 사람은 무슨 귀신 들려서 그렇다? 천식 귀신이 들렸대. 그러니까 귀신도 전공 과목이 있는 모양이지. 귀신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길을 막는 일이죠. 그 기의 본질은 뭐예요? 진선미,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그런데 귀신은 들어와서, 잡신들은 들어와서 나를 너무 조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밉고 그게 다 잡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쫙 정리를 딱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수시로 잡신이 몰려올 때 알지? 아, 또 잡신이 나를 이런구나. 그렇죠. 그 참 희한한 현상이고. 이 기계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아 잡신이라면 잡신이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도록 하고 뭐 자식 걱정, 돈 걱정 뭐 이런 걸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기가 다 막혀가지고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서 T세포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천식이라는 알레르기성 질병에 걸렸다. 저는 딱 그거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탁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이름이 뭐냐 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 환자인데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나는 천식 귀신이다 다 그래. 참.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속는 거야. 아시겠죠?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이야. 미워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네. 걱정하게 하고 네.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야. 불안하게 하고 사실 내가 불안한 줄 알지만은 그런 불안함은 다 악령들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불안할 때 기도하면 성령께서 와서 악령을 물리쳐주면 그 불안이 사라지는 그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다 영적인 전쟁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귀신 보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천식이래. 내가 볼 때는 그 좀 웃기더라고. 참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물어봐요. 이 천식 귀신아, 네가 언제 들어갔냐? 그러니까 3년 전에 들어갔대요. 그런지 알고 보면. 이제 그 여자가 사실상 3년 동안 전식을 앓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묻더라고. 이 전식 귀신아, 왜 들어갔냐?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이 전식 귀신이 하는 말이 이제 웃기죠. 어느 날, 이 사람이 3년 전 어느 날 이 사람이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안 하더라. 그래서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식사 기도를 자꾸 잊어버리고 안 해요. 솔직히 배고픈데 막 자꾸 그냥 어쩌다 보면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막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식사 기도가 어쩐지 좀 별로 생각이 하고 싶지를 뭐요 안 해요. 저는 뭐 제가 안 한다고 여러분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저는 그저 꾸벅하면서 기도하는 건 그 싫어 그 자체가. 기도를 한다면 뭐예요 좀 제대로 해보지 그냥 꾸. 그래서 전 막 그럴 바에야 하나님나 전 막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진짜 기도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기도하고 그래서 대충 그래요. 제가 뭐 그렇다면 저는 막 천식 평생 앓겠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식 귀신아 나가라. 그 여자로부터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자 막 좀 발작 비슷한 걸 하더니 픽 쓰러지더라. 그러더니 쓰러져서 참. 그 나중에 눈을 뜨고 깨요. 천색이 다 나버린 것 같아요. 와, 놀라웠어요. 그건 왜 났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옛날에 했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오는데,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 유전자하고, 이 하나님 사이에 뭐가 끼어드는 거예요. 영영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생긴다. 그런데 전식 귀신이나 이제 이 전식 귀신이라고 합시다. 나가라 하면 왜 나요? 이 귀신이 실제로 나가.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생기가 저하고 와서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서 낳는 거요.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도 그 분노와 증오도 어떻게, 사라져. 그거는, 악령이 그런 평화. 그런 느낌을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악령이 나갔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왔어. 왜?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악령 나가버려. 그런데 이 환자는 이 성령이 와서 자기가 나았다고 생각을 뭐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악령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댕기다가 더 와 보니까 여기 뭐예요? 이 환자의 마음이 어떻게 성령이 차지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어. 자기가 그냥 나간 그대로 뭐예요? 텅 비어 있어. 그때 또 다시 들어와서 들어오면 옛날 상태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귀신이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옛날 상태보다 뭐죠? 훨씬 더 나빠졌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 성령으로 채워. 그래서 그러면 귀신이 다시 못 들어온다. 그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근데 그 사람은 와 할렐루야 하고 갔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온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낳은 이유는 그 목사님이 천식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귀신 이름이 천식이는 없죠.
귀신은 모든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네, 나를 유전자를 끄는 일을 해. 생기를 막았어. 진선미 반대쪽으로 나를 끌고 가었어. 그렇죠? 나를 철저히 조건적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되니까 언제든지 이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전식 귀신만 쫓아내면 전식만 낳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은 그 인간이 좀 무지한 것을 틈을 타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병을 일으켜?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병이냐? 이번에는 관절염이야. 그러면 또 이제 그 목사님 불러야 돼. 그래서 귀신한테 물어보면 이름이 뭐냐 하면 뭐예요? 관절염 귀신이네. 이러면 이런 쇼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귀신의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를 모르면 그렇게 돼? 뉴스타트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온갖 병에 다 걸리지 나중에. 나중에는 또 뭐요? 또 전식이 또 걸려. 왜? 전식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왔어. 뭐 그러면 엉망이죠. 아무 이게 막 혼란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귀신의 본 정체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그 조건적인 사고방식이 귀신의 본질이야. 하나님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할 일이 없죠. 왜? 하여튼 사랑. 그러나 내가 조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조건, 뭐 이게 다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 스트레스. 우리가 안 맞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렇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귀신은 그러니까 맨날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번 반복하면 환자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귀신 나가도 병 다시 걸리더라고. 그러면 또 이제 병원 댕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원 댕기면 막 귀신이 막 그런 대로 봐주니까. 아, 역시 약이 좋구나.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귀신의 장난감이 돼 있어, 사람들. 그러니까 점치러 댕기고 뭐 부적받고 막 이게 완전히 귀신의 손에서 놀아나고 심지어는 누구들까지도 이 정치인들까지도, 선거 때문에 같으면 뭐예요? 나, 무속인 찾아가서 물어보고 당선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이제 문화, 소위 무속 문화죠. 형성이 돼서 참,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필요하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귀신, 이 군대 귀신이 지방에서 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 귀신들이 간과하여 가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 떼가 갑자기 뭐요?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다 그 물로 어떻게 호수로 팍 뛰어들어. 그래서 몰살했다. 받아서 자. 예수님께서 왜 그걸 허락했냐고 하면 그 귀신들 여섯 무덤 사이에 살던 그 사람도 이제 그 지방 사람들 누구든지 다 알아. 그 무서운 사람, 그 미친 사람 막 그래서 뭐 걸로 갈 때마다 그 사람이 무섭고 그럼 누구나 그 지역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미친 것은 결국 귀신 들렸다는 것을 뭐예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쫓아낸 귀신을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한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 지역 사람들이 돼지 떼들이 자기들이 물로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리는 뭐요? 없지. 뭐가 들어가야만 돼? 귀신이 들어가야만 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현상을 일으키도록 예수님이 허락한 이유는 이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이렇게 뭐요? 많았단 말이야. 그거를 사람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많은 귀신들도 문제없이 쫓아내실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망 없던 그 정신병자를 다시 뭐예요? 회복시켜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탁 하면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귀신을 완전히 뭐예요? 쫓아낼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을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그거를 알게 되고 눈으로 이제 보고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야. 그 지역 사람들이 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 지역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래서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읍내와 촌에 가서 사람들에게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딱 보러 오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보고 뭐라?
보고 뭐예요? 두려워하더라. 보고 와, 예수님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의 고함에, 그 사람들이 저희가 예수께 와서 예수께 그 지경에서 뭐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이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뭐요? 우리 지방으로부터 떠나주십시오. 왜? 막대한 재산의 손해를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영적 해방, 그 구원, 그 귀신들로부터의 해방보다는 결국 뭐가 더 중요했다? 에이, 상업적 이윤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미치는 사람들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사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설령. 1억을 사기를 당했다, 뭐, 10억을 사기를 당했다 해도, 내가 그 10억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돈 10억 사기 당했다고 해서 미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돈보다 뭐예요? 돈보다 그 구원보다는 돈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할 수 없이 떠나시게 되었다. 예수는 거부하면은 떠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은 어떻게? 떠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떠나기 싫지만 우리가 거부하면 떠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어떤 그 이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 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그렇게 하신대. 그가 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와, 놀랐더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네가 구원받고 싶으냐? 먼저 회개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 그 회개한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그것도 조건적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 사람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군요.
참으로 이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정말 말로는 자기 생각을 올바로 표현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의 진정한 진심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로 말은 어눌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 뭐를 원하시는가를 잘 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안심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만 진실하다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잡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잡념들이 다 청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맛을 보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